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네, 제가 1단계를 다 쓰고 거의 다 썼죠. 바닥에 조금 남았어요. 2단계를 바를 때가 되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1단계 사용 후기는요. 일단 비타민을 얼굴에 바르는 듯한 그 비타민 향이 엄청 강하게 나요. 그래서 처음보다 사용할수록 비타민 냄새가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실장님께 여쭤봤더니 비타민이 공기랑 이렇게 접촉하면서 산화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에는 문제 없으니까 비타민 냄새가 강하게 나더라도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자외선과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낮에 바르게 되면 선크림을 듬뿍 잘 발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낮에 파란병 우리 앱솔루트 앰플을 사용하고요. 1단계는 저녁에만 발랐어요. 왜냐면 제가 주로 선쿠션을 쓰는데 선크림을 거의 이렇게 한 마디 정도는 원래는 바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녁에만 썼고, 저녁에 한번 바를 때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랐는데, 크림을 전혀 안 발라도 토너를 바르고 요 비타민 앰플 앰플만 발라도 당김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 토너와 앰플만 발랐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토너만 발랐어요. 토너만 바르고 요거 발라보려고. 아직 다른 거는 안 발랐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에 조금씩 올라오던 쥐적 같은 게 있었어요. 좁쌀 여드름인지 쥐젖인지 여기 이렇게 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게 제일 신기해요. 팩을 해도 뭘 해도 안 없어져가지고 한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었던 거는 최근에 났던 거였고, 여기 있던 게몇 개월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미 0단계 앰플을 쓸때 없어졌거든요. 보습력은 1단계가 더 강했던 것도 같은데, 확실히 0단계는 기초공사를 해준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제 얼굴에는 잡티 같은 게싹 없어졌기 때문에, 0단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부를 아기처럼 만들어주는 고기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의 피부로 만들어주는 기초공사 단계 앰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공사를 한 후에 벽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인테리어가 들어가잖아요. 1단계는 기초공사 후 우리 피부의 미백과 광채를 채워주는 그런 단계의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0단계, 1단계 공사 과정을 마쳤는데, 0단계는 기초 공사, 1단계는 미백 광채 공사. 그럼 2단계는 무슨 공사일까요? 2단계는 건물이 탄탄하게 잘 지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를 탄탄하고 탄력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처진 피부를 딱 잡아서 리프팅 효과를 줘서 주름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성분들이 우리 피부 변화를 줄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요 2단계, 여기 2라고 써있죠. 2단계 코드 넘버 2의 이름은 24K 골드 인퓨전입니다. 여기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 가루. 24K가 순금이잖아요. 순금. 그 비싼 24K 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지금 금가루가 들어가 있는 요게 코어 앰플이고요. 24K 골드와 8종 펩타이드, 그리고 앱솔루트 코드인 셀렉티브 리프팅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펩타이드는요, 아미노산의 결합체인데,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이죠. 결국 우리 피부 구조를 담당한다는 거죠. 8종 펩타이드와 24K 금을 담아서 빛나는 아주 특별하고 고급진 리프팅 앰플이 나온 겁니다. 강력한 리프팅 효과로 깊은 주름까지 케어하면서 피부에 차오르는 탄탄한 피부 연출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1단계 앰플에는요, 제가 다쓴 거죠.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가 들어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 2단계에는 앱솔루트 리프팅 코드가 들어있는데, 앱솔루트 리프팅 코드와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 이 앱솔루트 코드의 기술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를 많이 먹고 많이 발라도 제대로 필요한 곳에 가서 작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셀렉티브 기술은요, 앱솔루트 브라이트닝 코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밝게 해주는 미백 코드예요. 그래서 점, 기미, 검버섯 등에 찾아가서 그 코드가 딱 달라붙어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리프팅 코드는요, 주름 개선에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주름 처진 곳, 푹 꺼진 곳, 탄력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작용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8종 펩타이드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화이트루핀 펩타이드하고 7종 부스팅 펩타이드, 이렇게 8종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8종 펩타이드는 피부 리프팅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 금가루가 괜히 비싸기만 한데 왜 들어있냐?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24K 골드가 어디에 좋냐면은요,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 위에 들어있는 액티브 앰플은 뭘까요? 일단 한번 터트려 볼까요? 자, 제가 2단계 앰플을 터트려 보겠습니다. 갈색, 진한 갈색이 뭔가 나왔어요. 저는 금을 바르면 이게 발릴까 너무 궁금해요, 일단. 딱 봐도 금가루가 많은데. 0단계, 1단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다 터트려서 사용하지 마시고, 각 단계 사용 전에 터트려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쓰시는 게 좋아요. 진한 갈색 액체가 나왔고, 섞여서 이렇게 금색에 2단계 앰플이 완성되었고요. 발라보실 때는 위에 있는 요 스포이드 부분에 관을 빼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끼시면 안 돼요. 요 뚜껑을 열고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단계. 이렇게 2단계 앰플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금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녹을까? 녹네요. 자, 손등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금가루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지르니까 금가루가 싹 없어졌어요. 스며들었어요. 얼굴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향 되게 좋아요. 발림성이 또 달라요. 0단계는 거의 액체에 가까웠고 싹 수분감 있게 이렇게 스며들었다면 1단계는 발랐을 때 기름진 느낌, 오일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는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네요. 더 바를게요. 제가 좀막 발라요. 한 번에 막 네다섯 번씩 펌핑해서 바르는데. 금가루 보이시나요? 순금을 얼굴에 바르고 있습니다.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은은하고 향긋한 향이 나요. 이게 무슨 향이지? 향이 굉장히 좋네요. 되게 쫀득쫀득해요. 착 달라붙어요. 아까 터트렸을 때 나온 그 갈색 액체, 액티브 앰플에 들어있었던 그 갈색 액체는요, 레즈베라트롤이라는 것인데요, 강력한 에너지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네요. 0단계와 마찬가지로 워터뱅크 젤 시스템으로 효능 성분을 피부에 촘촘하게 채워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주름도 있지만 미세 주름도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까지 유효 성분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워터뱅크 젤 시스템을 쓴 거고요. 그러면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용할 때 깊은 주름을 케어하면서도 사용 중단 후에도 꽤 오랜 시간 탄력 케어가 유지된다라고 하니까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9월부터 시너지 앰플 판매가 시작되니까 다들 대기하셨다가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지금 공지사항에도 올라왔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너지 앰플이 9월부터 묶음 행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4개에 39만 2천원, 25만 PB로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추석 전에 다들 미리미리 주문하셔서 양가 부모님 추석 선물로도 드리고 내가 쓸 것도 미리 챙겨 두시면 좋겠죠. 정말 고급진 명품 라인 시너지 앰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구에게 선물해도 와, 선물 정말 잘 받았다. 좋은 거 받았다라고 느낄 고급 라인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고 싶은 그런 앰플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깊은 주름은 없지만 미세 주름은 당연히 많고 깊은 주름도 조금씩 라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를 써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일주일 동안 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애터미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